같은데? 아, 기아집을 한참 엎고 다니는 것 같아. 좌수사 영감! 이래 뽀까지서 뻔하였소이다! 방포하라! 방포하랍신다! 방포하라! 한 발 더! 방포하라! 이런? 화약만 낭비했잖아. 적 앞에서 진중을 소란케하는 놈들은 목을 베어버린다. 좌수사 영감, 외남의 대선에 진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화포로 물려라. 예? 귀선에게 대선을 맡긴다. 대장선이 신호를 보냅니다. 화포장에게 알려라! 용머리 방포하라! 방포하라! 맞았어! 대선이 흔들린다! 백보 안으로 달려들어 일제 사격을 한다! 으이샤! 빠르게! 으이샤! 흔들어! 으이샤! 150보! 전자포 준비! 전자포 준비! 방포하라! 120보! 승자포! 승자포! 포일전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새롭네. 근데 교전거리가 생각보다 좀 가깝지 않아? 가까워? 가까운가? 탄옥선이 조청을 맞았잖아. 조선수군이면 조청사거리 밖에서 화포를 공격하는 게 주요 전술일 텐데 조청사거리 안으로 접근했다는 게 조금 어색하다 이거지. 그건 사극이나 영화 때문에 원거리에서 싸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조선수군은 상당히 근거리에서 싸웠어. 잠깐! 조선 수군이 쓰는 대형 총통들의 사거리는 이 총통보다 훨씬 길지 않나? 반대로 외군의 조총은 잘 봐줘야 뭐 비거리가 300에서 400m 정도잖아. 이런 확고한 사거리 우위를 포기하고 저렇게 근접전을 한다? 그 비거리를 바다 위에서는 살리기 어렵다는 게 문제지. 바다에서 전투라는 게 움직이는 배가 움직이는 배를 쏘는 거잖아. 그렇죠. 요즘 한포처럼 안전기도 조준기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지. 그러면 뭐 멀리 날려봤자 맞출 수가 없겠구만. 그래서 적당히 맞을 만한 거리까지 접근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거야. 적선이 200보 내로 접근하면 대중총통으로 사격하고 저기 100보 내로 접근하면 조총을 사격하고 저기 90보 내로 접근하면 사수가 활을 쏜다. 야, 200보면은 대충 한 240m잖아. 생각보다 너무 가까운데? 일단 200보부터 대형화포를 발사하고 100보 내로 접근하면 개인화기를 쏘고 10보 더 접근하면 활을 사용한다는 건데 사실 100보부터는 외군도 일반 조총으로 반격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아, 이 결국 조선수군이 대형 총통으로 일방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는 100보 이상 200보 미만, 대략적으로 얘기해서 100m 이상 200m 이하의 구간이었구만. 그래서 외군들도 조총 사거리 백병정 가능한 거리까지 필사적으로 돌격하는데 판옥선 후진 속도가 외선 전진 속도보다 월등히 빠르지도 않았으니까 교전거리는 정말 수시로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높지. 게다가 한 척도 아니고 여러 척이 진영을 이루어서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걸 깃발과 북소리로 통제했다? 와, 진짜 뭐 지휘관 입장에서는 지옥이 따로 없었겠는데. 아니, 뭐 그렇다고 항상 200보 딱 맞춰서 쐈다는 건 아니고 가끔은 총통의 사거리를 살릴 만한 경우도 있었지.
앙골파 해전에서는 구키 요시타카 같은 외장들이 포구 안에 진을 치고 안 나왔거든. 아, 그러니까 관역이 멈춰 있었다 이런 말이네. 그래서 먼 거리부터 대장군전을 날려서 부셔버렸는데 그때 배에 꽂힌 대장군전이 아직도 구키 가면 가보라더라고. 그게 그 국립진주박물관에 전시된 적도 있었지? 아, 맞아. 아무튼 이 조선수군이 피해 없이 왜군을 상대하려면 저 백보와 200보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싸워야 하는데 결국 이 간격 안에서 총통으로 박살냈다는 소리네. 얘 박살까진 아니고 그것도 뭔 말이야. 대장군전 보고 조선의 대한미사일이라고 농담처럼 말하지만 결국 무쇠촉을 끼운 게 40kg 조금 안 되는 통나무잖아. 뭐 그렇긴 하지. 그래서 폭발했다기보다는 물리적인 파괴력으로 피해를 입히는 방식이었지. 아, 뭐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러면 이 화포로 외선을 어떻게 상대한 건지 더 감이 안 오는데. 지자 총통의 무게가 150여근이나 되며 현자 총통의 무게 역시 50여근이나 되는데 이같이 물력이 남김없이 말라진 오늘에 각종 기구들이 한꺼번에 되지 않아 참으로 걱정입니다. 당시 화약의 재고량으론 이게 나무 배가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쇳덩이나 통나무를 이게 계속 속이는 힘들었겠지. 아, 그러니까 이게 뭐 격침시키는 건 어려운 건가? 대신 불을 질렀지. 7월 6일에 한산 앞바다로 끌어내어 적선 63척을 불살라버렸다. 적선이 크게 이르자 순진은 스스로 수군을 거느리고 적중으로 돌격해 들어가면서 화포를 쏘고 50여 척을 불살랐다. 야, 뭐 기존 이미지랑은 많이 다르네. 조선수군 하면 이 판옥선이나 거북선처럼 이 튼튼한 배가 화포를 난사하면서 전부 격침시키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태워버리고 다녔다는 얘기네. 그렇지. 저렇게 싸우다 보니 백보 이내의 조총 사거리까지 외선이 접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불가피하게 돌격이나 추격을 하느라 조선수군 쪽에서 백보 이내로 거리를 좁히는 경우도 가끔 있었고. 그러면 조총이 막 날아왔을 텐데. 실제로 조선수군이 외선에서 날아온 조총에 맞는 사례는 꽤 많았어. 왜군도 승기를 잡으려면 이런 근접점을 노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사격전을 펼쳤지. 한참 싸우고 있는데 적의 탄환이 이순신의 어깨에 맞아 등을 관통하였으나 이순신은 여전히 활과 화살을 쥐고 독전하였는데 전쟁이 끝나고서야 사람을 시켜 칼끝으로 철하는 판이니 온 군사들이 비로소 알고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순신 장군이 전방에 나서서 독전했던 해전이 세 번 있었어. 사천, 명량, 노량인데 이 세 차례 전방 지휘 도중에 두 번이나 조총을 맞았어. 그러니까 조총에 맞을 정도면 외선과의 거리는 대략 100m 안쪽이었을 거야. 전투의 결과는 압도적이지만 전투가 결코 쉬워서 압승을 한 건 절대 아니었다 이건데. 야, 저러면 수군은 조총 공격을 어떻게 막았다는 거야? 본격적인 해전 위에 만들어진 판옥선 덕을 봤지. 예전에는 배의 재료로 두꺼운 널판지를 썼기 때문에 매우 두텁고 견고하였음은 물론 높이도 큰 가옥에 서 있는 것과 같았으며 방패 역시 매우 두터워서 철안이 뚫지 못했으니 이것이 바로 외적이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시야를 확보해야 하는 장수들은 노출을 피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왜군도 평범한 조총 외에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으니까 배와 방패가 튼튼하다고 해도 근접전 상황에서 손실을 피할 수가 없었지. 녹도만호 정운의 사례가 전형적이야. 춘겸이 아래기를 이순신 진중에 정운이란 사람이 그 대포를 맞고 죽었는데 참나무 방패 3개를 관통하고도 쌀 두 석을 또 뚫고 지나 정운의 몸을 관통한 다음 선장으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 대포? 아마 대조총 이야기 같아. 그러니까 사거리 길고 위력도 좋은 총기를 따로 동원해서 이 조선수군의 장수들을 늘었다 이거지? 그래서 나온 게 소승자나 소소승자 총통이야. 소승자 총통? 아침에 출발하여 곧장 당포 앞 선창에 이르니 외적의 20여 척이 줄지어 정박했었다. 우리 외가 둘러싸고 싸우는데 편정과 대소승자 총통을 비오듯 난사하니 외장이 화살에 맞고 떨어졌다. 초기조총 복제품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 형태도 구조도 굉장히 많이 다른데? 저건 또 언제 만들었대? 김제가 제조한 승자총에는 대, 중, 소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김제의 사망 추정 시기가 이 밑한계에 난 이전이니까 이 조총보다 훨씬 빨리 만든 거잖아. 소승자 총통 유물에 새겨진 명문의 제조 시기를 봐도 임진왜란은커녕 대
대마도주가 조총을 진상하기 한참 전인 걸 확인할 수 있어. 아니, 그러니 조총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건 거의 확실하지. 이전까지 총통의 특징인 죽결은 사라지고 구경은 작아지고 구경장은 길어지고 가늠자와 가늠새가 생기고 면착시계 머리판도 있고 개발 시기도 흥미롭지만 이 조선 총통 중에서 이 명중률에 초점을 맞춘 개인 화기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게 아 정말 신기하네. 그리고 소승자 총통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소양자 총통 같은 사례를 보면 조선인들도 가늠자 가늠새를 통한 조준선 정렬 개념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 소승자 총통을 한 번 쏠 때 들어가는 화약은 이 승자 총통의 3분의 1, 장전하는 철안의 개수도 이 승자 총통의 5분의 1이니까 화력 자체는 확 줄었겠구만. 하지만 필형 목전을 쏘는 승자 총통만큼 날아갔다고 하니 사거리와 명중률에 집중한 설계인 거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추리해보자면 소승자 총통은 승자 총통보다 먼 거리에 있는 목표 하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근접전 도중에 외군 지휘관이나 신호수, 구조물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승자 총통보다 훨씬 효과적인 무기였을 거야. 두 차례 당포회전 말고도 조선 수군은 근접전 상황만 되면 항상 외선의 급소를 노렸거든. 당포에 이르러 외선을 만나 크게 싸웠다. 이때 또 선루 위에 적장을 쏘아 죽여 그의 수급을 취했으며 외선 30척을 밀어붙여 격파하니 적이 대패하여 육지로 올라 도망하였다. 18일의 싸움에서 금빛 투구에 붉은 갑옷을 입은 자가 크게 외치면서 노를 재촉하다가 비령전을 맞고 곧 배 안에 엎어졌다. 이 조선 수군이 외군 지휘관이나 누각을 노리고 쏘는 게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얘기구만. 아니, 그러니 화일보다 사거리가 길고 승자 총통이나 대형 총통들보다 훨씬 잘 맞는 소승자 총통 같은 무기는 수군에게 상당히 중요했을 거야. 아니, 조선이 고성능 조총을 국산하기 전까진 말이지. 이전에 있던 총통을 개량해서 이 근거리 적용용으로 썼다는 건 진짜 주목할 만한 사실인 것 같아. 다들 조선을 활의 나라라고 하지만 아니, 구리도 화약도 모자라는 살림에서 이 수준까지 연구하고 발전시킨 건 이게 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이 지점에서 이 총통 기술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해. 조선의 역사를 말할 때 임진왜란을 두고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잖아. 임진왜란 자체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국방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으니 말이야. 조선 전기의 소형 총통도 그런 거지. 임진왜란을 통해 마지막 불꽃을 불태웠지만 더 이상 개인화기로서 의미를 찾기는 어려워진 거야.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지. 총통에서 조총으로 이 화약 무기의 세대 교체가 이뤄졌으니까 말이야. 조선은 또 다른 화력을 찾아낸 거지.